아, 조로가 옛날 조로네. 옛날 예. 이거 이제 팔을 이렇게 씨 모종을 해서 심으시면, 어, 조로. 마루도 너무 좋다. 저 맷돌 좀 봐. 야. 담배, 오래된 담배국간이 아직도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야. 여기 소 외양간에 했던 데가 있는데 옥수수 떼가 아직도 있어요. 예전에 소가 먹었던 건가 봐요. 지금 염물통도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와, 지금 땅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감자도 심으셨고요. 옥수수도 벌써 이렇게 심으셨어요. 감자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파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저기 지금 2층짜리 곳간인데요.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집은 아주 잘 가꿔 놓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사용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뒷마당에는 이렇게 추나물도 이렇게 있고요. 추나물도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온 주변이 다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자급자족 하시는 거죠, 이렇게. 추나물도 이렇게 심어 놓고, 진짜 따뜻하시나 봐요. 자녀분이 식당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내주신답니다. 부추도 이렇게 있고. 햇살 좋은 봄날 저녁에 동강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왔는데요.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집을 잘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와, 곳간이 뻥 뚫렸지만 옛날에 그 정겨움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텃밭에는 온갖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감자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농사를 참잘 지으시네요. 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곳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나, 이건 뭐지? 와, 곳간 앞에 무슨 큰 우물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한번 어르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가라 흙들이 이렇게 모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를 심어서 그 자녀분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파좀 보세요. 파가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심네. 파 모종을 해서 파밭에다가 지금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심으셨나 봐요. 여기는 많이 자랐네, 그죠? 파가. 이쪽은 파가 좀 많이 자랐고, 조금 이렇게, 저기만, 유혈감 어디 갔어? 와. 참 아름다운 동강변에서 사라져간 곳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파가 잘 자라네요. 파가 잘 자라요. 이게 강가라서 흙이 모래역이라 참 좋네. 그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